지방자치단체청이 민관 공동부담 방식으로 포항시 오천읍과 흥해읍에 초등학교 한 곳씩을 신설합니다. 하지만 오천읍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경주 12명, 포항 8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주에서는 영유아가 연일 확진돼 학부모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학생 과밀을 겪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급식을 먹을 자리 한 칸을 찾는 거나 제때 화장실을 가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가뜩이나 힘든데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북교육청이 오는 2024년까지 민관 공동부담 형식으로 포항시 오천읍과 흥해읍에 초등학교 두 곳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책상 수십 개가 빼곡히 늘어서 있어 초등학생 혼자서 이동하기조차 힘듭니다. 지역에서 학급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이 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7명까지 배정돼 OECD 평균인 21.1명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 내에서 학생들이 과밀된 상황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지도하는 면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 남구 오천읍과 북구 흥해읍은 수년간 인구 수가 크게 늘면서 학생 과밀로 이중고를 겪는 초등학교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근거리에 초등학교가 없어 4km 이상 떨어진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 급식소와 화장실 이용이 불편한 것은 물론 체육관에서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여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활발한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과밀학급은 거리 두기가 미처 지켜지지 않는 등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 과밀은 교육질 저하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며 교육청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볼일을 볼 수 없어서 다른 데 가서 찾고 뭐 이러는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 시간에 또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또 자리를 못 찾아서 식판을 들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과밀 해소를 위해 포항시 흥해읍과 오천읍의 초등학교 두 개가 민간 공동으로 2024년에 신설될 계획인데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기준이 까다로워 급증하는 학생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신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과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앞으로 가구 수가 충족되는 대로 바로 학교를 신설해서 불편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과밀 문제는 교육당국의 권한으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예산 1,200억 원을 들여 추진해 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된 환동의 해양복합전시센터에 대해 포항시가 추가 용역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해양복합전시센터 건축설계 공모 전 단계로 1억 2천여만 원을 들여 공공건축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고 추가로 7천만 원을 들여 중장기 육성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전국의 컨벤션 센터가 적자 논란에 휩싸이는 가운데 포항시는 경쟁력 있는 컨벤션 센터 운영 방안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이틀째 2천 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도 일상 감염이 확산되며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0시 이후에도 대구 52명, 경북 78명이 더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가 있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거라며 가급적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에서는 39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M교회 관련해서 한 명이 추가됐고 수성구 태권도장 연쇄 감염으로 3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서문시장 동산상가와 중구클럽, 달서구 일가족 모임과 체육시설 등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 의류 매장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과 경산 등 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2명,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15명이 확진됐고 감염원 조사 중인 확진자가 7명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해 일상 공간으로
감염이 계속 번지는 상황입니다. 다중이 모이는 시설을 방문하시고 귀가하시는 경우에 임상 증상이 좀 없더라도 검사를 받고 직장에 복귀하시고 이런 게 저희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북에선 경주 16명, 구미 15명, 경산 10명, 김천 7명 등 9개 시군에서 63명이 확진돼 이틀 연속 6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주 전 11.4명에서 52.7명으로 4배 이상 늘어 증가세가 가팔라졌습니다.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중등도나 경증 환자용 병상이 모자라서 대구시가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더 열었고 경상북도가 두 곳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500병상이 추가되기 때문에 병상은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은 대구 생활치료센터하고 협조해서 예. 배정을 하고.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광복절 연휴에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며 가급적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12명이 발생하는 등 일주일 가까이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살과 4살 유아 2명이 확진되는 등 최근 어린이와 학생 확진자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8명의 확진자가 나온 포항에서는 철강공단과 외국인 모임 관련해서 확산세가 차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동 한마음체육관 맞은편 도로에서 26살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로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40대 B씨가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을 상대로 배상금 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 노동자들. 배상금을 안 주고 버티는 기업을 상대로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일본 제철이 주식 압류를 피하려고 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지만 대구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8년 10월 1억 원씩 위자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피해자 한 명이 따로 소송을 진행해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들이 법정 투쟁에 나선 건 1997년, 대법원 판결까지 21년이 걸렸습니다. 피해자 5명 가운데 4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여러분 내가 받은 생통을 눈물이 말라고 몽둥이고 울고 싶고 많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이 할아버지와 고인이 된 4명의 가족은 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 포항에 있는 일본 제철 소유의 주식회사 PNR 주식을 대상으로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2019년 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압류를 승인했고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계속 서류를 돌려보내 결국 공시송달이 진행됐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일정 기간 서류를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하면 소장이 전달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지난해 8월 발생하자 묵묵부답으로 버티던 일본 제철은 주식 압류를 막으려고 즉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대구지방법원 민사 2부는 최근 포항지원이 결정한 압류 명령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항구시민 대구지방법원은 제1심 법원인 포항지원이 한 압류 명령에 절차적 형식적으로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인 일본 제철이 제기한 즉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일본 제철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제철은 한일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을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에 따라 최종 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제철의 주식 압류가 가능해졌지만
현금화하기 위해선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압류 명령과 별도로 매각 명령이 있어야 해 2019년 5월 피해자와 가족들은 법원에 매각 명령을 신청했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기에 몇 년씩 걸리고 한일 간 외교 문제까지 걸려 있어 강제징용 배상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올해 경북에서 각종 물놀이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경북에서 180여 건의 물놀이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물놀이 사고는 계곡이나 강, 해수욕장 등에서 다양하게 발생했으며 음주 수영을 하거나 구명조끼 착용 없이 수심이 깊거나 유속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5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항 동쪽 1km 해상에서 8명이 타고 있던 7톤급 요트가 표류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폐기물이 추진기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에 앞서 오후 4시 16분쯤에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해상에서 튜브를 탄 채 파도에 휩쓸린 20대 여성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29.8도에 머물렀는데요. 내일도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의 한낮 기온은 29.8도 선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조금 더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별똥별을 관람할 수 있겠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나타나겠는데요. 온라인 생중계를 한다니까요. 함께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27도, 경주와 영덕 28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4도 분포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6도,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2m,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흐린 하늘이 이어지면서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고요. 토요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다가 다음 주 월요일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시행해 택배 노동자가 대체 공휴일인 16일까지 포함해서 최대 4일간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과 롯데 글로벌 로지스, 한진과 로젠 등 주요 택배사 4곳과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간의 휴일로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주문할 때 참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주시가 기존 한 곳에 불과했던 공동육아 나눔터를 읍면동 5개소로 확대 설치해 운영합니다. 신규 공동육아 나눔터는 안강읍과 건천읍, 천북면 등 5곳에 설치되며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 공동체 구성과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경주시 북부동에 운영 중인 공동육아 나눔터는 824가구, 1,100여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상반기 대구경북권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를 점검한 결과 5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 곳은 사전 측정 항목을 누락해 정상적인 측정 결과값 산출을 방해했고 한 대행업체는 중금속 채취를 할 때 법정 장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임의로 다른 장비를 이용한 점이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대행업체는 시료 채취 지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환경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된 위반 업체에 1차 경고를 내리고 추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경북의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취업자 수는 143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천여 명 줄었습니다. 산업별로는 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전기, 통신, 금융업은 증가했습니다.